16장입니다. 제왈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악하나니. 이거 참 말은 짧지만 굉장히 실천하려면 어렵고 너무나 좋은 말이죠. 군자는 성인지미,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도록 도와줘요. 남 잘되게 해준다 말이죠. 불성인지악하나니 또 남의 악함은 완성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소인은 반시다. 소인은 그 반대예요. 참 말은 짧지만 잘 음미해보면 너무나 좋은 구절이에요. 성자는 성 완성시킬 때 성공할 성자는 유자네, 꿰유자지요. 살살살 유인한다 할 때 유자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액자는 이게 이 겨드랑이에다 낀다는 뜻인데 이게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뭐 하게끔 잘 부추긴다. 장자는 이게 장학금을 준다 할 때 장자지요. 장려할 장자요. 권자는 권할 권자고, 그러니까 잘 유인하고 잘 유도하고 또 부추기면서 권장하고 하도록 힘써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성기사야라.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는 것을 성이라고 했다. 군자 소인의 소존이 기유 후박지수하고 군자와 소인의 소존, 존자 밑에 마음심자를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쓰진 마시고요. 그럼 뭐요? 군자와 소인의 보존한 바, 보존한 바가 뭐예요? 보존한 바의 마음이, 즉 마음자리가 기유 후박지수하고 이미 후하고 박한 다름이 있어요. 군자는 후하게 마음을 먹고 있고 소인은 박절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 이기 소호 우유 선악지 이구로, 그리고 또 그 소호할 때 거성이라고 써있지요. 이건 좋아할 호자예요. 그 좋아하는 바가 또 선악지 이. 군자는 후하다 보니까 선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하고, 소인은 박절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요? 선악의 다름이 이미 있고, 용신부동이어차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 같지 않은 것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거기 남원장시왈 한 가운데 주석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남원장시왈, 군자는 충기 충해지심하여 어인지미에 기낙지를 여제기하하여 종이 부지지하고 우 종이 권장지하여 유 욕기 미지 성야오. 어 인지악즉 종이 정구지하고 정구지이 불가즉 애 긍지하여 유 환기 악지 성야라. 약 소인즉 이 각박 위심하여 행인지 유과이 질인지 승기하여 비도 좌시 기입어 악이라 우 종이 제지하고 비도 욕기 미지불성이라 우 종이 회진이 군자 소인지 소조존이 미상을 상반나라. 군자는 충기 충해지심하여, 군자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충해지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충은 진실한다는 뜻이고 애는 아낀다는 말이죠. 참으로 아끼려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남을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인지미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있어서 기 낙지를, 그것을 좋아하기를 여제 기하하여 마치 자기가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종이 푸 지지하고 그 일에 따라서, 푸는 이게 도울 붙자죠. 도와주고 유지해주고 우 종이 권장자야 또 거기에 따라서 권면도 해주고 장려도 해줘서
유욕기미지 성야요. 오직 그 아름다움이 완성되게 하고자 하고. 인지악즉 그 다른 사람의 악함에 있어서인즉 종이 정구지하고. 따라서 바로잡고 구해주려고 해요. 저걸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고 그 나쁜 데로 빠지니까 그 빠진 데서 이제 구해오려고 한단 말이죠. 정구지 불가적. 바르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구해주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하다고 느껴질 때는 애긍지하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애지긍지예요.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슬퍼하기도 해서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고 참 안됐다 이렇게 여겨서 요환기 악지 성내라. 오직 그 악함이 완성될까봐 걱정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약소인즉 이 각박위심하여 소인에 있어서인즉 각박함으로써 아까 충애라겠죠? 충애의 반대 각박으로써 여기서는요. 각박한 것으로써 마음을 삼아서 행인지유과이 질인지승기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아주 기분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질인지승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능가하는 것이 있으면 질시해요. 미워해요. 싫어하고 미워해서 비도 좌시기보악이라 우종이 제지하고 다만 도자요. 다만 좌시 좌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가 악한 대로 빠지는 것을 좌시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쫓아서 제지 그쪽으로 빠지도록 도와줘요. 밀어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비도 욕김이지 불성이라 우종이 회진이 다만 그가 아름다움을 완성치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따라서 헐뜯어요. 그걸 잘 돼가는 것도 헐어버려. 그러니 군자 소인지 소 조존이 위상을 상반하라. 군자와 소인의 조존 잡고 가진 바가 일찍이 서로 반대되지 않으니 없더라 이거죠. 하나 더 볼까요? 거기 정시 마지막 주에 보시면 정시 순거왈 군자는 시인지선을 유기지선고로 개도 유액하여 이 성지하고 시인지악을 유기지유질고로 규계 엄복하여 이 지지라. 네, 같은 말인데요. 군자는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되 자기의 선함같이 여기기 때문에 개도 유액하여 그걸 열고 인도하고 유도하고 부추겨서 이 성지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해주고 시인지악을 유기지유질하여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꺼 보듯이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됨을 내 잘못 보듯이 한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시인지악을 유기지유질고로 다른 사람의 악함 보기를 자기가 그러한 질병이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규계 경계하고 엄복 덮어주어서 그치게 하고자 하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성인지미 불성인지악 그 두 구절인데 이렇게 참 좋은 말이 풀이할 수 있어요. 제발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악하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성자는 유액장려하야 이성기사야라 군자소인의 소존이 기요박지수하고 이기소호의 주격다세요.
우유선악지의 이코로 기용심부동이 여차람.